너또 떨어졌어? 사법고시 요즘 몇명안 뽑는다는데, 너 그만하는 게 낫지 않아? 저는 지금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근데 제가 혼란스러운 것은 제가 경영학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음에도 주위에서 경영학을 하지 않으면 취업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이 과목을 붙잡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뭘 잘하고 싶은지 좀 혼란스럽고. 전과를 되게 하고는 싶은데, 좀 예전에 들었던 전공들도 좀 있고, 이제 와서 이제 전과를 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좀 죄송하고 해서 이대로 졸업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줘? 저는 취업 준비생으로서 장학연이 될 때까지 대학 생활을 뭘 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쌓아놓은 건 없는 것 같고. 우리는 다양한 삶의 길 사이에서 방황하고 또 수없이 실패를 맛본다. 하지만 학업의 막바지에 접어든 대학생에게 더 이상의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진정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반드시 삶의 목적과 사명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정성 이론에 따르면 인생의 최종 목적, 즉 진북을 향해 가는 과정에는 지름길이 없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길, 여러 배움과 만나며 서서히 진북에 다가가는 중이다. 많은 대가들의 인생이나 스토리를 들어보면 실패가 없었던 사람은 공교롭게도 단한 번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반추해보고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사명이 또한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심리학과 경영학과의 용어에 보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회복 탄력성은 사실상 사명이 얼마나 뚜렷한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고자 하는 정확한 방향과 목적이 있다면 단한 번의 실패, 두세 번의 실패는 그 과정상에서의 에러라고 우리가 치부를 하면 되는 것이죠. 실패한 자신과 마주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실패를 통해 성장했다는 이들의 증언을 듣는다. 제가 지금은 대학원을 다니지만 대학교 당시에 원래는 회계 수학 전공으로 시작을 해서 4년 동안 이제 수학과 회계 수업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졸업을 2학기 같은 상태에서 한국어로 전공을 바꿨는데 당연히 아주 불안했죠. 전공 바꿀 때까지도 이제 많은 생각을 하고 사실 한국어 전공을 하면 직업 갖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회계학 전공하고 한국어랑 합쳐서 은행에서 일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취업 때문에 이제 회계학을 하자고 생각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이제 마음이 가는 쪽, 오히려 끌리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아서 좋겠어요.